전설이 돼. 마지막 상품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12월 안에 무조건 가입하세요. 무조건.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1회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전설이 돼 12월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상품 필수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설이란 단어는 앞으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손해율이 높은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 팔면 팔수록 역마지이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상품을 없애던가 보장을 축소시킬 전설의 보험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전설의 보험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엔사 치아보험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 보험화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엔사 치아보험이 엄청난 손해율을 머금고 12월 30일날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엔사 같은 경우는 재현장 친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칼로 썰듯이 판매가 종료가 된다면 무조건 없어지는데요. 이 엔사 치아보험은 올해 초반에 출시가 되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보장이 좀 축소가 됐다 할지라도 타사보다는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존치료가 30만원, 보철치료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두구자로 해서 보존 50, 보철은 200만원, 또한 업계 누적은 보철은 300만원, 보존은 1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연간 3개가 아니고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고 크라운만 빼놓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엔사치아보험이 12월 30일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내년부터는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위로 선정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 대망의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 특약이죠. 자동차 부상 위로금 혹은 자부상 자부치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요, 일단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에 한 번만 가도 목 잡고 누우면 의사 눈빛만 봐도 그리고 병원 향내만 맡아도 최하 14등급 받아서 50만원 혹은 엔사 같은 경우는 8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매 사고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또한 근데 왜 전설의 보험이냐고요? 2주 이후에 내년 2023년 1월달부터는요 매 사고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연간 3회로 축소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업계 누적이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물론 엔사 같은 경우는 80만원, 엣지손해보험은 70만원까지 보장을 해줘요. 근데 내년부터는 업계 누적 생명손해보험 한 주민보험당 3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단독사고도 이제 보장이 안 돼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졸음운전해서 전봇대를 박든 간에 쿵 하고 병원에 어찌어쨌든 이유로 병원 한 번만 가도 가입금액 50부터 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단독사고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단점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뭐 쌍방 간의 합의 시에는 굳이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할인도 못 받고 나중에 할증이 돼서 자동차 보험이 핵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 올해죠. 2022년 12월 30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 적용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쌍방 간의 합의 시에 내가 그냥 병원에 갔다 그래도 자부상, 자부치, 자동차 부상 위로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을 못 받으면 자부상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안에 가입을 하셔라. 앞으로 2주 후에 전설이 될 보험 2위로 저 보험왕이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전설이 될 보험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수술비 보험이에요. 자, 실손보험 다음에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이 나갈 수술비보험. 또한 가입할 때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수술비보험 대망의 1위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험료가 살짝 연기 조건이 올라갔는데요. 내년부터는 매회가 연간 1회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 전에
꼭 미리미리 그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년에는 모든 전 보험회사가 일단은 종수수비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고요. 보험료가 무해지, 저해지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 회사들마다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종수수비, 엔딩수수비를 손을 봐서 보장 내용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올해 2주밖에 안 남은 이제 수수비 보험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3대 진단비는 암뇌심이죠. 최초 1회 받고 끝나지만 수수비 보험은 매 사고 시마다 일단 사고를 우려먹듯이 매번 무한 반복으로 보장이 되고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수비 보험, 특히 비관혈이죠. 요즘에는 로봇 수술이나 비관혈,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또 수수비 보험의 정의죠.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등의 조작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레이저, 냉동치료, 전기소작술, 모든 게 함축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30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고 저 보험왕이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앞으로 2주 후에 전설이 될 보험 세 가지, 엔사 치아보험, 그 다음에 자부상, 그 다음에 수수비 보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저 보험왕을 신뢰 못하는 사람들 내년에 가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2주밖에 안 남았고 이왕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고 저 보험왕이 자신 있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